표정 민호 씨는 앞날을 직감합니다. 샤이니를 향해 달려오는 여대생들. 엄청난 인파 1차 오프닝 시도 실패로 돌아갔고요. 장소를 옮겨서 또다시 진행을 해보려 했지만 와 이거 민족 대이동인가요? 안전상 후퇴. 결국 강의실 안에서 게릴라 데이트를 시작해야만 했습니다. 수줍게 등장하는 빛나는 샤이니. 정규 4집으로 돌아왔죠. 타이틀곡 뷰 시작부터 아낌없이 보여줬습니다. 활동 시작과 동시에 여대를 찾은 소감이 궁금했는데요. 다섯 글자로 표현해줬습니다. 꽤 떨리네요. 아 좋아요 좋아요. 또 향기는 그닥. 민호 씨 우리 만날까? 아 너무 잘생겼어요. 우리 만날까? 민호 씨가 뭘 좀 알죠? 태민 씨 한번 갈까요? 졌습니다. 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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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은 다섯 글자로. 아 진짜 화장 좀 할 걸. 진짜 맞다. 화장 좀 할 걸. 표정에서 진심이 느껴져요. 한 개 이거야. 시작부터 보통이 아닌 우리 여대생들. 야 재밌다 재밌다. 오늘 이상형 알려주세요. 이상형 알려주세요. 나. 화장 한 개 이거야 말했던 이 학생. 대박 대박. 샤이니 중에서 누가 제일 좋아요? 저 남자친구 군대 갔어요. 아니. 한번 제대로 가지 키씨. 저기 독침을 날립니다. 삐졌어요. 어, 저거 써먹어야 되겠다. 나오세요. 너무 좋은데요, 독침? 본인이 생각하는 샤이니의 매력은 뭡니까? 오빠지만 동생 같은 느낌. 동생 같은 느낌. 오빠? 저 24살입니다. 92년생? 그럼 동생 맞아요. 아니 누나면서. 여러분들에게 조금 잔인하지만 다섯 분 중에 세 분과만 포옹할 수 있는 시간 드리겠습니다. 언니! 첫 번째! 아! 알겠습니다! 종현! 종현 씨! 두 번째! 자 이제 세 분 중에 한 분 남았습니다. 아니 이게 뭐라고 너무 잔인해요. 태민 씨는 탈출 시도하고요. 어필할 수 있는 시간 드릴게요. 어필. 난 지은이에요. 지은 나. 태민 씨부터. 지은 가지고 이행시. 어 좋죠. 지은 누나. 아 누나? 아 누나? 아 탈락. 지은아. 은. 은재철 들래. 아이고 우리 키 씨 소심한 복수. 탈락. 지은아. 은. 은능 안겨. 아! 좋아요. 일단 지금 출발! 자, 누가 봐도 민호 씨를 선택할 것 같은데. 아이고, 키치와 포옹을 합니다. 밀당의 귀재. 여대생들이 참 끼가 대단하네요. 아, 재밌네요. 내가 왜 전체 포옹을 받아야 되는지를 논리적으로 일단 설명해 주세요. 어. 남자친구 없어요. 남자친구랑 헤어졌어요. 이기라 됐잖아요. 어떻게 재밌죠? 자 좋습니다. 앨범 타이틀 오드죠. 오드 이엔씨도 좋고요. 오. 오늘 드. 드럽게 운 좋다. 굿. 자 문 띄워드릴게요. 지면 안 됩니다. 하나 둘 셋 오. 오늘은 드. 드라마틱 하나로. 자 과연 다섯 명 포옹의 행운의 주인공은 누굴까요? 드라마틱하다 박수. 좋습니다. 누가 봐도 간절했기 때문에 이 우승. 너무 떨리죠. 떨리니까 잠시 나와주시고 긴장 푸는 의미에서 소리 한번 쫙 질러 갈게요. 하나, 둘, 셋! 어이 깜짝이야! 우와! 좋습니다. 남자친구 없으면 어떻습니까? 파이팅이 이렇게 넘칩니다. 대단한 파이팅이네요. 소원 성취 포옹! 자, 한번 다녀오면 3일은 알아눕는다는 여대 에너지. 강의실을 떠나서 광장으로 게릴라 데이트 열기를 이어갔는데요. 그 사이 소문이 나서 옆 학교 친구들까지 다 나와 있었습니다. 샤이니만큼이나 아낌없이 보여주는 친구들. 그리고 성년의 날을 맞은 여대생들에게 장미꽃까지 선물하고요. 잊지 못할 게릴라 데이트가 되었습니다. 여대생들의 그 에너지에 우리가 쏙 빨려 들어간 느낌. 이렇게 열정적이세요. 예, 하이라이트로 만났군요. 좀 놀랐는데 예. 오늘 더더욱 놀란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혼잣말로 흥정적이세요. 컴백과 동시에 차트를 휩쓸었습니다. 감각적인 사운드 역시 샤이니다 소리가 절로 나오네요. 이번 앨범에 자켓도 거의 작품 수준으로 나왔더라고요. 개개인이 부각되는 포즈 한번 이렇게 카메라 싹 이렇게 돌아가 볼게요. 오, 한번. 그게 제가 한 사람이 다섯 명 다 하면 안 되나요? 오,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런 거예요. 아, 키씨가 네. 키씨가 몸으로 보여주는 1인 5역 갑니다. 키씨부터. 자, 여러분들은 인간 복사기 키씨를 지금부터 만나게 됩니다. 멤버들의 고정 포즈를 따라하는 키씨 똑같죠? 그리고 마지막 온유! 아 이건 모두가 공감할 수밖에 없어. 인정하십니까 태민 씨? 비하에서 좀 따라하는 자기만 제일 멋있는 걸 따라하는 거죠. 약간의 디스가 있죠. 의상에 관해서도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요즘도 바지가 많이 터지나요? 안무가
좀 파워풀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민호군, 태민군의 바지가 상당히 고생을 많이 했었는데 이게 또 춤을 추는데 이게 아, 불안불안한데 아 설마 하고 이렇게 딱 앉았는데 지지직 했는데 제가 아 설마 하고 밑을 봤는데 이거는 도저히 춤을 출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셨어요? 그냥 계속 이렇게 갑자기 유치원 어린이집 어린이집에서 한 명씩 다 경험 있지 않나요? 그쵸 그쵸. 태민군이 제대로 있죠. 아. 심지어 시상식 그 연말 연말 아. 저희 KBS 연말 모자이크는 해주세요. 모자이크 뭐 이상할 것 같아요. 아 궁금하다. 아 모자이크 해드릴게요. 모자이크 얼굴에 해드릴게요. 예 분명히 저희 모자이크 처리했어요. 공약 한번 가볼까요? 여러 가지 중에 정말 민호 씨 복근 공개. 아, 제 복근이요? 저희 네 분 복근 진짜 못하는데 민호군은 예. 복근 진짜 잘해요. 아 복근을 잘해요? 네, 복근 완전 잘할 때거든요. 1위를 하면 인터뷰하기 두 달 전에 공개하기로. 복근 공개하겠습니다. 그런데 두 달 전에는 두 달 전에 약속해드린 거예요. 공개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네. 예. 다섯 번째 게릴라는 어디서 할까요? 다음 앨범 때. 이번에 여대로 왔으니까 공고 갈까요? 공고?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공고라뇨. 여대로 왔으니까 네. 예고. 예고! 예고에서 그러면 다음번에 뵙는 걸로 예고할게요. 네. 샤이니의 빛나는 활동 응원합니다. 다음번 게릴라 데이트 때 또 만나요. 응원할게요.